네, 7월 첫날부터 팬더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망했네. 벌써요? 뭘 한 게 없는데 절반이 지나갔죠? 네,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이나 뭔가 약간 그 날려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해에는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시도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도 못해보고 그냥 시도를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렇죠. 시도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인데 아, 느낌이 뭔가 되게 네. 허무하네요. 약간.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은 반년도 딱히 지금 뭐 뭐를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조용히 혼자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위한 그런 되게 정적인 활동을 잘 고민해보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 뭐.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정적인 활동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휴가철에 또 사람들이 그동안 좀 억압돼 있던 게 또 폭발해서 또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유, 그런 네, 우려들이 많은데 네, 다들 각자 개인 위생과 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네, 건강한 휴가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뭔가 여름에 어울리는 화사한 색깔의 네. 기타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해볼 기어는요 역시 빈테라죠. 빈테라. 이거 잘 나왔습니다. 진짜로. 빈테라는 네. 지금 저희가 시리즈 시작부터 굉장히 고득점을 네. 평균으로 거의 9점대 초중반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엄청난 고득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사운드도 적당한 팬더 기타 찾기 쉽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합의점으로 거의 아 이거 협상 타결이다 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빈테라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빈테라에 오늘 저희가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모델들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 이 빈테라 라인의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빈테라 라인 전체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중에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한 절반 정도를 했는데 50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오늘 하는 50 모디파이드가 있잖아요. 예. 50이라 함은 가장 원형에 가까운 스트라토캐스터를 이제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작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간 현대적인 딱 포인트 몇 가지 요소를 잡아가지고 개량을 한 모델이 이 50 모디파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 원래 스트라토캐스터와 모디파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텔레도 50 텔레가 있고 텔레 모디파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 제규어와 60 제규어 모디파이드 험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 재즈마스터와 60 재즈마스터 모디파이드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쌍쌍이 맞았죠. 네. 그냥이랑 모디파이드랑. 네. 근데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네. 머스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디파이 이미 기본형 모델 자체가 모디파이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 네. 모디파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 스트라토캐스터 당연히 모디파이드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60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60 텔레캐스터 빅스비가 있고요. 그리고 예. 6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 텔레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디럭스 씬라인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70 스트라토캐스터도 역시 모디파이드가 없습니다. 네, 요렇게 60에서 70은 이 텔레가 좀 분화가 되고 70 스트랫은 모디파이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모델들을 보면은 네. 50 텔레 모디파이드 다 했고 점수는 9.5, 9.0, 9.5, 9.5. 오, 너무 좋죠. 네. 모디파이 아주 좋은 예, 진정한 개죠 이러면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50 스트라토캐스터를 저희가 오늘 모디파이드를 하니까 이제 또 짝이 맞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 모디파이드가 아닌 그 리뷰 때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면 10.0 9.5를 받았어요. 평균 9.75 일어났죠. 네.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현대적 빈티지 예. 가장 이 뭔가 이 빈테라 시리즈의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 스트라토캐스터가 네. 근데 거기에 이번에 약간의 모던한 네. 어떻게 보면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약간씩 추가가 되면서 이게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60 스트라토캐스터 이거는 기본을 안 하고 모디파이드만 했네요 저희가. 그때 멕시코 스탠다드 멕시카나에서 9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이것도 99가 나왔습니다. 어허. 70 텔레캐스터 디럭스는 98.5가 나왔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네요. 평균 8.75가 최저점이에요. 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70 스트라토캐스터 남자라면 70 네.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해서 99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점수, 평균 9점대 초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빈테라에 뭘 할 거냐,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랑 다음 시간에는 60 스트라토캐스터 해서 그 되게 중요한 모델이었는데 빈칸이 나 있던 모델들을 예,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했는데 기타가 다 나가서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시리즈라 저희 마음대로 셋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순서가 섞여 있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50 스트라토캐스터가 그냥 기본 모델이 149만 9천 원이었네요. 이게 네. 159만 9천 원. 네. 10만 원 딱 차이나네요. 요 투컬러 썬버스트랑 다프네블루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 다프네블루가 오늘 아주 예쁩니다. 네. 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뚫레는 75mm입니다.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예. 요게 이제 모디파이드가 모던 C고 그 예전에 모디파이드가 아닌 기본 50은 소프트 V넥입니다. 예. 빈티지 스타일의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네, 있고요. 락킹이에요. 생긴 네. 건 빈티지지만 락킹. 네, 그렇습니다.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 이거는 이제 메이플 통이죠.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이 요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모디파이드 버전은 9.5인치 네. 241mm인데 그 50 원래는 7.25죠. 네, 7.25. 그래서 훨씬 더 그쪽이 좀 또 둥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앞쪽만 피니쉬를 했네요. 반짝반짝하게. 네. 뒤쪽은 사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면만 반짝반짝거립니다.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S1 스위치가 특징적이죠. 네. 1, 2단에 넥 픽업을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픽업을 3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하면 3개를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포인트 네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원래 모디파이드가 아닌 모델은 6포인트였고요. 네. 자 요렇게 스펙 차이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자 지금 팬더 트윈 리벌브고요. 오호호호 눌러볼까요? 예, 좋다. 2단이고요. 누르면 3개가 다 들어오겠죠? 네. 톤을 7개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중간 픽업이 참 좋아요. 네. 예, 이 4단. 사운드 셋업이 아주 밸런스도 좋고 힘도 좋고 예,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 비니로 자 1단에서 이걸 눌러볼게요. 앞 픽업이랑 뒤 픽업이 되겠죠? 2단이고요 이거 되게 좋다. 누르면 픽업 3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 아, 좋다. 가운데 픽업이고요. 4단. 이야, 요거 참 고르네. 아, 좋네요. 고르네요. 확실히 뭔가 그 톤이 확 그 이 좀 모던해진 느낌이 네, 진짜. 네, 뭐 저 더 잘 표현해드리고 네. 싶은데 네. 쓰임이 다양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비브라토랑 딜레이랑 우리가 지금 폴라라 리버브를 넣습니다. 좋은데 이거? 네. 야, 저는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고. 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무리 이렇게. 우와, 좋다 이거. 웨스원, 네. 굿. 아우 좋습니다. 이거 좋 좋습니다. 네. 반주 붙여볼까요? 엄청 좋은데요? 네. 야 이렇게 좋다니. 저는 야. 아우 이거 뭐 모디파이드가 50에 어울릴까 했는데 그러니까. 아 굉장히 좋네요. 야 저는 너 빈테라 시리즈 다 갖다 놓고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이거 가져갈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쫀득쫀득하죠. 야 여기서 잘 만들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빈티지한 어떤 그 50의 매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추가적인 보너스 트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를 현대적인 모던한 그 스펙을 추가하면서 그 근간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빈티지한 근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만 있는 개념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다채롭고 다채롭고 이거. 풍성한 빈티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게 그때 저희가 50 스트라토캐스터 일반 모델 했을 때 선생님은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10점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현대적 빈티지 현빈 9.5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여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선생님 그리고 딱 쳐보셨을 때 그 원래 그 50하고 어떤 느낌이 가장 크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50을 생긴 게 50인데 원래 50을 저 커스텀 샵에서 맞춰가지고 나 이거 9.5로 해주십시오. 너무 굴곡이 있어갖고 이거 저 요즘 노래를 못 치겠습니다. 요 정도만 주문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싹 원래 50에다가 아주 약간의 모디파이드를 한 것처럼 공률만 거의 느낌의 차이가 크게 없다. 지판 말고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할게요.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원. 이거 화가 났네요. 네.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원. 아 저는 제 마음속 빈테라 넘버원.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버원이 들어가는군요. 네, 내 마음속의 저장이야 이건. 야 이 좋다. 이게 보통 로즈우드가 더 빈티지 저 모던한데 이게 모던해지네요. 그러니까 모던한 그 모던해져라 얍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몇 대 몇? 아 오랜만에 만점 나왔네요. 핸더가 나오기가 10시에? 저 되게 오랜만에 10 드리는 것 같은데 엄청 좋은데 10 결국에는 빈테라 최고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이게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는 기타는 10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기타인데도 받으니까 진짜 지금, 좋은 거네. 요새 빈테라 계속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만점이 툭 나오네요. 스쿼트를 좀 해야 되는. 자 10점 10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저거, 10은 안 나오겠지. 약간 손해를 보겠다. 저건 조대를 볼 것 같아. 60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다음 시간에 빈테라 시리즈는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다리 힘 풀리네.